오늘은 챕터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도서관 진행을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겠어. 과연 거북이 친구 챕터는 어떻게 진행이 됐으려나? 에피소드 1, 클라드 촌장 집으로 바타나에게 보고. 여기 워프 이동이 안 되고 워프로 뛰어가야 되네. 아, 신조의 깃털 없나? 혹시 신조의 깃털 판매 안 하나요, 여기는? 클라드. 신조의 깃털이 하나 있으면 엄청 편할 것 같은데. 클라드 촌장집. 자, 클라드 촌장집. 귀족 친구들 먼저 와 있네. 아이고, 발도 빨라라. 엑시피터 대원들이시구만.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나는 클라드 촌장 바타나라 하오. 가프. 가프도 옛날에 가프가 무슨 퀘스트 줬었던 것 같은데. 클라이브입니다. 우리는 멍청이 삼총사죠. 이게 챕터 2가 맞았나? 챕터 2가 이렇게 시작했었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몬스터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실정이요. 물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막아내긴 충분했지만 이제는 가끔 힘에 벅찰 때가 있지. 게다가 요즘은 이 몬스터 문제 말고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우리 힘만으로는 제대로 처리하기는 힘들게 되었소. 일단 이번 한번 우리를 도와준다면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소. 우리 마을의 자격당과 함께 몬스터를 퇴치해 주었으면 하오. 라고 일단은 미션을 줬는데, 일반 몬스터와 다르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는 편이 좋죠. 셀바스 평원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셀평으로 가야겠죠? 보통 챕터를 깰 때는 이제 노란색 표시가 목적지니까. 자,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군.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랍니다. 임무에 대한 설명은 이상이요. 수고하십시오. 자, 일단 셀평 가가지고 몬스터를 잡는 것 같은데. 설마 뭐. 아무리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 눈치챘구나. 뭘 눈치챘다는 거야.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아무 걱정 말고 나 따라오라네. 진짜 보모라니까, 이거. 스토리를 보면, 보리스는 그냥, 루시안 보모야. 셀평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챕터 1이랑 똑같네. 셀바스 병원 7. 셀바스 병원 7은 지금 테일즈브에서 없어졌죠? 예전에는 뭐 1, 2, 3, 4, 5 해가지고 막 크라이덴 협곡도 있고 여러 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서 통합이 됐죠. 너무 무모해. 변종 몬스터들이 우리 포인트를 위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유, 또일 버리네, 일 버려. 그 포인트 토대로 우리는 엑시피터 1위조가 되고. 그러면 뭐 만사 오케이라는 건가? 변종 몬스터인지 뭔지도 눈에 안 뜨는데 이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없어. 그냥 돌아가자. 아, 이 친구 또 나왔네.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악당. 윈터로 사냥꾼들이죠. 이거는 이제 챕터 1 말고 챕터 1 진행하기 전에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보리스 윈터러를 노리는 친구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잘 알고 있겠군. 그래, 윈터러를 뺏으려고 하는 거라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것이 좋을걸. 아저씨가 아무리 용서도 헛수고일 거야. 윈터러, 그냥 윈터러 중독자야.
흑의 검사를 찾는 것보다 훨씬 실현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목소리 변조요? 아,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바꾸려고 해도 별 차이 없던데 나는. 이번에도 순수히 넘겨줄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충고 하나 할까? 흑의 검사를 찾지 마라. 괜히 그를 건드리지 마. 명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안 될 테니. 흑의 검사를 알고 있나? 하긴 여기서 죽게 된다면 이런 충고도 소용이 없겠군. 내 충고도 유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순수히 윈터를 내놓는 것이 좋을 거야. 헛소리마. 역시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싸우겠죠? 파이팅 하겠지. 잭이랑 시라크. 그냥 한 방에 죽으세요. 평타 한 방에 가네요. 레벨이 높다 보니까.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한 대에 죽어버리네. 진짜 별게 아니네요. 대사 그대로. 경험치가 상승했습니다. 쥐꼬리만큼 올랐겠죠. 흑의 검사는 어떤 사람이지?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 애송아. 아니, 그건 왜 아는 척 했어? 아니, 아는 척을 하지 말던가. 자. 아, 그건 좋다. 셀바스 평원. 그 자는 알고 있어, 흑의 검사에 대해서. 흑의 검사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처럼 말했어. 그런 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자가 말하는 흑의 검사가 네 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찾는 흑의 검사랑 그 자가 말하는 흑의 검사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찾는 흑의 검사가 네 형이 아닐 수도 있고 말이야. 결론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 형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만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윈터로 말이야, 저번에 윈터로에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왔잖아. 나 지금까지 너랑 꽤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검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 봤어. 처음부터 보통 검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검 같아. 대체 이 검의 정체가 뭐야? 비밀인가? 그럼 말고. 진짜 비밀인가? 그럼 말하지. 미안해. 사실 나도 이 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어.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 맞다. 나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전에 젤리킹인가 뭔가 잡았을 때 1월에 탄생석을 얻었잖아. 그거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 그런가? 이건 분명 엄청난 거심이 분명해. 왜냐면 그럴 것만 같은 기분이 강하게 들거든. 그리고 어쩌면 이건 라그랑제 할아버지의 일지에 나와있는 탄생석과 같은 것일지 몰라. 넌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것 같다. 재밌는 상상을 계속 깨게 돼서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루시아는 엄청 좀 낙천적이고 보리스는 좀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이성적인 캐릭터죠. 자, 일단 몬스터 퇴치는 못해서 포인트는 못 얻었고요. 엑시피터로 돌아가서 알렌에게 보고를 할게요. 역시 뛰어가야겠죠? 나르비크. 귀족 애들이 다 잡았나봐다 이번에. 그런데 이번임은 어떻게 된거죠? 혹시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몬스터들이 약올리네. 임무 지들이 다 했다고. 다음 임무부터는 실망 끼쳐드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끝까지 나오나? 끝까지 나오나요? 중간에 사라지나? 나중에 그 페어로 그 티첼이랑 밀라랑 합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르비크 안에서 몬스터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 안에 몬스터가? 믿기 힘들지만 혹시 사실일 수도 있으니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일단 목격자를 만나보세요. 목격자들은 구렛나루탄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군요. 구렛나루탄. 치안 흰긴 수염 고래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자, 뭐야. 파크랑 휘스커 만나러 가보죠. 이 친구가 딕이었나? 예전에 막 소세지 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했을 때. 마을에는 분명 결계가 쳐져 있고, 그 결계 안으로는 몬스터가 들어오지 못할 텐데. 뭐, 그건 제보자를 만나보면 좀더 분명해지겠지. 소매치기죠. 여기서 못 뺏겼었나? 못 뺏겼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주점으로 가볼게요. 대왕 막대사탕이 뭐 대왕 막대사탕? 소세지 주지 않았나? 난 소세지 줬었던 것 같은데. 맞죠? 해물 소세지. 맞아, 맞아. 해물 소세지. 그럼 휘스커. 구렛나루탄이라는 이름이 왜 낯이 익다 싶었어. 아저씨들이 일전에 자기들을 구렛나루탄이라고 뻐겼었지. 그러고 보니 그때 우리 보물들을 뺏어갔던 검둥이랑 누렁이잖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면 그때 그 보석을 내놓으면 용서해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지도 몰라. 빨리 잘못했다 빌어 보석 내놔. 무섭다 무서워. 아저씨들 그럼 아저씨들이 나르비크 시내에서 몬스터를 봤다고 엑시피터에 제보한 사람들이야. 아니 입술이 왜 이래? 그래 맞아 우리가 제보했어. 얼마나 살벌했는지. 너희들이 바로 엑시피터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딩동댕. 부잣집 도련님들인 줄 알았는데 기사님들이었잖아. 와, 이거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거 보면, 옛날에 이거, 그, 피커랑 휘스커 보면, 그거 생각났어요. 그, 나홀로 집에 악당 있잖아요. 나홀로 집에 악당 느낌 나. 얘네 보면. 딱그 느낌인데? 얘네 보면. 항상 들었던 생각이 끔찍한 경험이었어.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챕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챕터 2였나?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파크는 5등까지 쌌다고. 대장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 괴물을 정확히 몇 시에 어디서 봤어? 너무해. 지들 할 말만 하죠.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으셔. 휴. 바보 아저씨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같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정신이 상당히 산만해지는 것 같네. 뭐, 괴물이 솟아났는데 되게 무서웠다. 이 내용인 것 같아. 솟아났다라. 나르비크에 괴물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지하 구조물이 뭐가 있지? 나르비크에는 하수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하긴 이런 곳에 하수도 말고
다른 지하 구조물이 존재하긴 힘들 것 같군. 그럼 하수도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봐야겠어. 그래, 매그놀리아 와인에 가보자.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뭔가 정보가 있을지 몰라. 매그놀리아 와인 초난강시 만나러 갑시다. 디프 오지네요. 자, 매그놀리아 와인으로 가볼게요.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좀 망한 게임하는 느낌이다. 기억의 도서관은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는 이제 챕터 깨면 진짜 사람 많았었는데. 다들 기억의 도서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는 그 괴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저기 초난강식 아래서 열심히 손 놀리고 있죠. 괴물들이 튀어나온 하수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든지. 하수도라고? 그곳이라면 내가 좀 알고 있지. 엥? 이 아저씨는 뭐야? 아저씨라니. 그냥 브라운 아니면 초난감이라고 불러주겠어? 아까 뭘 안다고 하던데. 하수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알고 있다고. 얼마 전부터 그 아이들이 괴물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며 늦은 시간에도 징징거리면서 거리를 배회하던걸. 에이, 하수도에 아이들이 산다고? 거기서 왜 살아? 순 거짓말쟁이 아니야? 오, 모르는 소리. 그 아이들은 소매치기 일을 한다고. 있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정말 불쌍한 아이들. 소매치기? 그럼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그건 정말 쉬운 질문인걸. 이 초난감은 답을 알고 있지. 하지만 공짜로는 난감하다고. 그럼 아저씨, 아니 브라운? 초난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분홍산호. 분홍산호는 정말 아름답다고. 무이님이 그러셨어. 분홍산호는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표시라고. 무이님이 분홍산호를 받으신다면 나한테 무척 감사해 하시겠지. 분홍산호. 분홍산호 어디서 구하는 거죠? 롱소드 굿나잇? 그런 이상한 이름의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은 나르비크 거리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분홍산호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분홍산호? 분홍산호? 분홍산호 어떻게 구했지? 롱소드 굿나잇이 없네. 올것 같은데 느낌이 오죠? 역시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 롱소드 굿나잇. 거기 두분 무언가 곤란한 일이 생긴 건가요? 누구예요? 저는 자유로운 바람처럼 온 세상을 여행하는 베테랑 여행가 롱소드 굿나잇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하던 도중 두 분의 한숨 소리를 듣고 도움이 되고자 발걸음을 돌렸지요. 아, 사양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만큼 낭만적인 일은 없으니까요. 이 아저씨가 아까 초난감이 말하던 그 분홍산호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분홍산호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던가요? 마침 저한테 한 개가 있긴 합니다만. 아, 정말? 전 아직 준다는 소리는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분홍산호는 사랑의 결실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리고 사랑은 당연히 용감한 자, 즉 용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법. 자, 그럼 용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빠른 행동력이랍니다. 어떡하라고. 이동속도 올리라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빠른 행동력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달리기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 테스트를 해서 자신이 용자임을 증명한다면 분홍산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도전해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드릉, 달리기? 달리기라면 또 내가 자신 있지. 한번 해봐야겠지, 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마법 상점에서 시작해서 여관을 찍고 잡화점, 무기점 순으로 포인트를 찍으면 한 바퀴로 인정이 됩니다. 제한시간 4분 내에 세 바퀴를 돌면 합격으로 인정해드리죠. 자, 그럼 출발하세요. 자, 일단 마법 상점 찍고요. 그 다음에 주점 찍고요. 여관 찍고, 여관 주점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잡화점 찍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동 속도가 많이 느려가지고 빡셌었나 이게? 빡셌었나? 실패를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이속이 좀 빠른 건 빠른데 그 발자국을 착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무기점 찍고 다시 마법 상점으로 자 예전 감성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일단 신발을 다 빼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챕터 2 깰 때쯤이면 이제 그 윙슈도 착용을 못했거든요. 이 속도로 뛰었죠. 이 속도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윙슈도 그때 한 200만 시드? 300만 시드 정도 해가지고 진짜 옵션 하나도 안 붙은 게 막 한 옵션 안 붙어도 한 80만 시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노가다 안 하면 무자본으로는 윙슈도 힘들었죠. 이 속도로 뛰어다녔었죠. 그리고 챕터 같은 경우는 이제 13-2까지 볼 거기 때문에 그 뒷내용은 알더라도 스폰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다 볼 거예요. 자, 띕시다, 띕시다. 자, 속이 많이 터지네요. 자, 마지막 바퀴. 어우. 옛날에는 이 속도로 게임했잖아요. 지금 이동속도 몇이야? 이동속도 15네. 달리기 속도가 15야. 그때는 뭐 확장 아이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몬스터 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신발로만 이동속도를 올릴 수 있었는데 많이 갑갑하죠? 어쨌든 마지막 찍고 이제 마법 상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도착. 오케이, 자 도착했습니다.